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영상 하나 정도는 찍으려고 요즘에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조조기능사 팁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또 곧 있으면 또 조조기능사 실기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기능사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조조기능사 시험에서 정말 합격할 수 있는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손쉽게요, 손쉽게. 이제 위생 점수가 거의 5점이기 때문에 시험이 땡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될 건 바로 손 씻기. 만약에 시험장이 싱크대가 멀다, 그러면은 감독관님들이 손 씻기는 생략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상관없지만 싱크대가 근처에 있다면 손 씻기를 바로 하셔야 되고, 이제 챙겨간 행주로 손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부터 고르라는 거예요. 7분 동안에 저희는 세 가지의 칵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잔 세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칠링을 하기입니다. 세 가지 잔 중에서 칠링이 필요한 잔은 바로 칠링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까먹고 이제 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쉬 손질입니다. 세 가지 칵테일 중에서 가니쉬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 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가니쉬를 한 번에 손질을 합니다. 한 번에 손질을 하고 마지막에 바로 넣기만 하면 될 정도로 손질을 해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경우는 칼질을 해야 되지만 뭐 오렌지나 파인애플, 체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픽에다가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픽에다가 꽂아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해야 되는 거는 슬라이스 해놓고, 그 다음에 레몬 트위스트 필 이런 걸 해야 될 경우에는 레몬을 미리 트위스트 필 할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리밍 같은 거, 마가리타 같은 경우는 소금 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니쉬 손질할 때 리밍도 미리 해두세요.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이 칠링을 해야 되는 잔과 빌드를 해야 되는 잔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빌드는 절대 칠링할 때 먼저 얼음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 기법으로 만드는 잔은 얼음을 먼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잔을 고르고 칠링을 하고 가니쉬 손질까지 끝냈으면 이제는 제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로 제조를 해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쉬운 거부터, 즉 빌드 기법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빌드 기법 같은 경우는 얼음을 넣고 바로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그리고 얼음 넣고 바로 술을 부어야 되는 제조 과정이라서 빌드 기법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빌드 기법 가장 먼저 하고 스터, 쉐이킹, 블렌딩, 플로팅 요 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이제 성향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부터 하실 수도 있는데, 광텐더가 추천하는 팁은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칵테일을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술을 넣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2분 동안 확인할 때도 필요하지만 술을 제조할 때도 한 번 더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특히 이런 리큐르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벨과 목 부분을 통해서 술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 건 바로 기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거는 바로 직어예요, 직어. 직어 파지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어링을 연습할 때 필요한 거는 바로 직어와 이런 술병, 빈 술병에 물을 채워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직어를 파지하는 방법은 바텐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잡는데, 요거는 이제 술병을 따고 뚜껑을 손에 쥔 채로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고,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불편하고 오히려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병을 잡는 방법은 보통은 병을 밑둥을 잡아주시고 라벨은 시험관이 보이게 앞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쉐이커나 혹은 믹싱글라스 혹은 잔에다가 최대한 가까이 위치를 시키고 수평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틀게 따르시면 정확한 용량을 계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고 내 몸 가운데서, 그리고 병을 이렇게 직어에 붙이셔도 돼요. 이게 좀 더 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따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따르시고 이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따른 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부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용량을 계량을 하고 흘리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밑둥을 잡아주시고 라벨이 앞쪽을 보이게 따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빈병에다가 물을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술을 따를 때 재료를 따를 때 이런 쉐이커나 잔에 부딪히지 않게 따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쉐이킹하는 방법. 쉐이킹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쉐이커에 물과 얼음을 넣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재료와 얼음이 들어갔다. 자, 항상 조립하는 순서는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그 다음에 캡을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엄지로 이 캡을 뚜껑을 잡아주시고 검지로 이 스트레이너의 이 굴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나머지를 감싸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아주고요. 왼손 같은 경우는 이 쉐이커의 밑에를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중지와 약지 두 마디 정도로 밑에를 잡고 감싸줍니다. 편하게 감싸주신 다음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이렇게 일정한 박자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속도로 혹은 좀 더 빨리 흔드셔도 돼요. 이렇게 흔드시고. 자, 그리고 쉐이킹을 할 때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거는 맛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량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쉐이킹을 한 8번에서 10번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따라주실 때는 캡을 따신 다음에 그냥 따르다가 이 스트레이너와 바디가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 검지 가지고 이 스트레이너를 걸어주신 다음에 왼손으로는 잔을 잡고 따라주시면 되고 이때도 잔과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따르시면 안 돼요. 잔 위에서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 바로 스터인데 스터도 역시 믹싱 글라스에다가 얼음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연습할 때 편하고. 자, 이제 바스푼을 잡는 방법인데 바스푼 같은 경우는 중지와 약지에다가 이렇게 끼신 다음에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이 바스푼이 나를 바라보게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 바스푼의 이 뒷면, 바닥면이 믹싱글라스나 혹은 잔에 벽면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으시고 중지로, 이때는 중지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중지로 반바퀴 정도 당겨주시면 엄지가 받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약지에 힘을 줘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검지가 받쳐줍니다. 중지로 당기고 약지로 밀어주고 중지로 당기고 약지로 밀어주고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얼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왼손의 위치는 잔이나 혹은 믹싱글라스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검지와 엄지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축이 되어서 원뿔을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바스푼의 바닥이 벽면을 타고 돌 수 있도록 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스터 하실 때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한 2-3일 정도만 이렇게 10분씩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스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쉐이킹과 마찬가지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3개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도 딱 재료 다 넣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터가 끝났다. 그럼 이제 스트레이너를 씌우고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이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따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라주시면 완성. 이제 기타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플루팅이에요. 플루팅은 사실 제가 플루팅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레시피를 외워서 갔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해서 레시피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아는 것부터 만드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멍 때리다가 시간을 허비하면 20-30초는 금방 갑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는 것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지거링을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따랐어. 예를 들어서 1온스, 그러니까 2분의 1을 따라야 되는데 모르고 한 3분의 2만큼을 따랐어요. 이렇게 3분의 1을 따랐는데 이때 이거 또 당황해가지고 술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한 2분의 1만 이렇게 넣고
좀 남잖아요. 요거는 헹구는 척 하면서 버리시면 돼요. 특히 플로팅 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따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적정량만 넣으시고 남은 거는 헹구실 때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당황을 했을 때 표정이나 행동을 당황한 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당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감독관이 얘 용량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 혹은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피드백을 할 때 물어볼 거예요.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용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손 씻기 까먹지 말고 하셔야 돼요. 위생점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진행하는 순서는 잔 3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칠링이 필요한 잔은 칠링을 해두세요. 이때 실수하는 거, 빌드 기법인 잔은 칠링할 때 얼음을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쉬 손질을 한꺼번에 합니다. 리밍 포함해서 가니쉬 손질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칵테일 제조에 들어가는데, 이 칵테일 제조를 하는 순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빌드 기법인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터, 쉐이킹, 블렌딩, 플로팅 요 순서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쉬운 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빠른 시간 내에 끝내놓고 뒤에 어려운 거를 조금 여유 있게 실수 없이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 얼음인데, 이 얼음을 시험장에 가면 바스켓에 얼음이 담겨있고 집게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믹싱글라스나 쉐이커 혹은 잔에다 얼음을 집게로 이렇게 넣는데, 이걸 또 FM대로 빌드 기법일 때 얼음을 가득 넣고 쉐이커에 60-70%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믹싱글라스에도 한 50% 이렇게 FM대로 넣으려고 하면 얼음 넣다가 시험이 끝납니다. 이럴 때는 얼음을 조금만 넣으세요. 빌드 기법일 때는 한 30% 정도, 한 10개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스터할 때 이 믹싱글라스에도 한 30%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커는 특히나 더 안 보이잖아요.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 한 10개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에서 시간을 절약을 하셔야 시간이 오버하지 않고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단축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스터나 쉐이킹을 하실 때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거예요. 스터나 쉐이킹을 한 8번에서 10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독관한테 나는 스터를 했어요, 나는 쉐이킹을 했어요, 요거만 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를 넣을 때, 특히 술을 넣을 때는 이 술병에 라벨이 정면, 특히 감독관이 보이게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 라벨을 가리지 않고 밑둥을 잡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지거링을 할 때는 술을 흘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흘렀다, 그럴 때는 가지고 간 행주를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다 위생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팁대로만 만드시면 큰 감점 없이, 그리고 레시피대로 만들었다면 80점 후반대 이상의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레시피를 그대로 만드셨다면 대부분 80점 후반에서 90점대도 맞으셨어요. 95점, 94점 맞으신 분들도 있고, 조금 실수하신 분들은 80점 후반대,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 하나 두 개 틀리신 분들은 이제 70점 중반에 후반대 맞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차도 이제 조주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연습을 더 하고 싶다, 실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조주기능사 실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